화재가 일어나게 되면 갑자기 화재가 커지게 되거든요. 산업 단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를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기술 개념으로 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화재안전연구본부는 국내의 화재들이 굉장히 큰 화재들이 나고 실제로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 규모의 화재를 대상으로 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또 기준을 재개정하고 그 다음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본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2006년에 여기 지금 현재 화성 소재의 한국건설기술연구 화재안전본부가 설립되게 됐습니다.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면 갑자기 화재가 커지게 되거든요. 20분에 100메가와트, 그 다음에 압력 5바. 그래서 저희가 통상은 초고속 화재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산업공단의 공장 건축주가 쉽게, 그 다음에 조금만 돈을 투자해서라도 해서 안전할 수 있게끔, 네,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산업단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를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기술 개념으로 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초고속 화재에 관련돼서요, 멀티모달을 이용해서 화재를 초기에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멀티모달? 네. 아,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의 센서가 아니고 다양한 센서를 이용해서 복합적으로 화재를 감지를 하고 AI 딥러닝을 이용해서 화재를 초기에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장비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거는요, 이미지, 열화상, 온도, 습도,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들을 센싱해서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사전에 이상징후들을 감지해서 알람을 알려주는 관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험한 장소에서 사람들이 들어가거나 나왔을 때에도 알람을 울려주고 이상징후를 미리 알려줘서 화재가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보면 커다란 장비는 뭐예요? 이 장비는 가스건이라는 장비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고속의 가스를 압착하여서 비상체를 발사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초고속 화재 시 발생할 수 있는 높은 압력을 모사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후면 강판과 대화 도료, 그리고 글라스울, 뒤에 후면 강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방호 구조에 대해서 설계하고 대화 구조와 과압에 대한 방호를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만들어 본 제품입니다. 실험 결과물은 좀 어떻게 나왔나요? 초고속 화재 성상 예측은 이제 전파 예측을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했었는데 정확도는 80% 이상 하는 것이 목표였고 그 목표를 달성하였고,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저희가 5바 이상의 과압을 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그것도 충분히 만족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기존의 평가 방법들은 현장에 전문가가 투입돼서 실제 위험도를 진단하고 체크하는 문제인데, 그 대상 방법의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쉽게 얘기해서 병원에 가시면 엑스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특성화를 시키고 가중치를 선정해서 실제적으로 대상 건축물이 어떤 위험이 있고 그런 위험들을 어떻게 제거해 나가야 피해를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화재 안전을 위해서 화재 분야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공간 정보, 우리가 인근에 있는 도로 폭이라든지 소방서의 위치도 포함시켜서 총 5등급으로 결과를 도출할 예정에 있고 대상은 산업공단입니다. 구조물은 산업공단 구조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적인 건축물에도 기둥이라든지 보, 슬래브, 벽 이와 같은 구조 부재로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부재들이 화재 피해를 입었을 때는 당연히 내력 저하라든지 내구성 저하 그리고 사용성 측면에서 성능이 저하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 뭐 대략적인 정량적으로 저희가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축물을 재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화재 피해를 입었을 때 어느 정도 재사용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복구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사실 평가하는 게 저희 WSP4의 어떤 중점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화재 피해를 입은 산업공단 구조물의 어떤 복구 방안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복구 공법도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돼서 좀 더 신속하게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종적인 어떤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난 기술은 사실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잘 안 씁니다. 우리 건물은 불이 안 나겠지. 내 차는 교통사고가 안 나겠지. 하는 이런 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특히 재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강압적으로 하지면 안 되는데 말 그대로 쉽게 유저가 접근할 수 있는 기술.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